안녕하세요. 관광버스 승기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승기사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혁신도시에서 또 목포 대학교까지 통학차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6시 5분에 혁신에서 출발해서 목포 대학교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이렇게 하고 금토일은 또 다른 일 나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전반기 1학기 때 대학교 통학했죠. 제가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100% 다 풀린 게 아니라 이 통학이라도 이렇게 물고 있어야지 현상 유지 될 것 같아서 통학버스도 하고 일반 일도 하고 간간히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반기까지요. 저 이따 또 저기 길 좋은 데 가서 또 여러분한테 또 인사 올릴랍니다. 벌써 해가 짧아졌어요. 그저께 겨우 여름에 더워가지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제가 이번에 구독자가 1000명 돌파했습니다. 기뻐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덕분으로 1000명 구독자 돌파했고요. 제가 1000명 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기분이 묘한 기분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5천만 국민이 중에서 1000명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참 그런 게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만 명, 10만 명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선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1000명 돌파하다 보니까 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니 다른데 이런 유튜브를 보면 쉽게 1000명, 10만명, 10만명 된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 사람들 저는 혼자 독립군, 저는 독립군이고요. PD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카메라 잡은 사람도 없고요. 오로지 제가 혼자 편집하고 자막 넣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제 1인 방송 유튜버인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유튜버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은 그래도 인생은 60부터라고 제가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유튜버 하신 분들 60 넘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60 넘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튜버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유튜버에 매달려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직장도 때려치우고 말하지 그냥 유튜버만 붙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재밌게 보는 것은 또 외국, 제가 여행사들 하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무슨 또 뭐 거기 현지에서 현지 소식도 이렇게 들려주고 그런 게 참 많이 보는데 그런 관광버스 승기사는 사람들이 너무 좀 밋밋하다, 뭐 별로 재미없다, 밋밋하단 말이 재미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자극성 있게 이렇게 해라. 근데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너무 자극성 있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뭐 묻지마 관광도 올리고 뭐 또 이렇게 뭐 좀 그런 관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올리고 싶어도
제가 현직에서 이렇게 관광버스를 하고 있는데 내 얼굴에 춤 뱉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안 올리고 있습니다. 돈가스 당면이 나왔어요. 1학기 때 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돈가스를 건져놓고 저기다 건져놔야 돼. 돈가스가 물에 빠지면 고소한 맛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물도 많으면 안 돼. 그래서 국물도 좀 따라냈고요. 국물도 따라냈고 냉면만 비비겠습니다. 이 냉면 먹기 전에 계란을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계란을 짜장면에도 짜장면 안 하고 간짜장 시키면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냉면쯤은 가끔 주는데 예, 이마트에 먹습니다. 이 냉면을 이렇게 잘라 먹는데 나는 이렇게 먹습니다. 냉면이 돈가스하고 딱 궁합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냉면을 돈가스 딱 싸가지고 싸갖고 먹으면 맛이 또 두 배로 더 맛있습니다. 맛있다. 맛있네. 냉면을 반으로 나눠서 쌓아가지고 냉면 먹을 때는 또 콜라가 또 궁합이 딱 맞습니다. 딱 역주가 딱 한 잔 생각난데 운전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맡겨. 야. 말밥입니다. 말밥. 닭강을 안 먹었네. 닭강. 나는 김치는 안 먹어도 꼭 닭강을 먹어야 돼. 닭강이 제일 맛있대. 아이고 맛있었다. 여러분, 저 혼자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1학기 댁에 저녁을 이 집 통큰 돈가스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오늘 또